오늘 제목이 조선 왕들의 콤플렉스입니다. 콤플렉스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왕과 콤플렉스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 않나요? 왕은 콤플렉스가 없는 어떤 아주 절대적인 굉장히 완벽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누구나 콤플렉스가 있고요. 이 콤플렉스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또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새로운 또 콤플렉스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도요, 이런 콤플렉스를 가진 왕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의 왕들 중에 조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심지어는 왕 스스로의 몰락은 물론이고요, 조선의 위기까지 초래한 그런 조선의 왕들, 그 원인을 콤플렉스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모아봤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왕들의 콤플렉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나무 혹시 이름을 아시는가요? 일단 소나무인 것 같죠? 네, 정이품성입니다. 정이품성, 이 소나무에 정이품벼슬이 내려졌습니다. 조선의 이제 품계가요, 종9품부터 정1품까지 있거든요. 총 18단계가 있습니다. 18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정이품이라 그러면 세 번째 서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소나무에게 장관벼슬을 내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나무에게 장관벼슬을 내린 왕이 있겠죠. 누굴까요? 세조입니다. 세조가 이 소나무에 정이품벼슬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세조 그러면 누군지 다 아시죠? 단종을 몰아내고,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뺏은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세조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예, 조카를 몰아내고 결국에는 조카를 죽이게 됩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는 그런 왕위의 정통성이 부족한 그런 이제 왕이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한 카리스마,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인재를 거느린 정말 당당한 왕이었지만, 가슴 한켠에는 그 열등감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조의 열등감을 해소시켜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세조가 행차를 가고 있었는데요. 이 소나무가 가지를 길게 늘어뜨려서 행차를 걸림돌이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세조의 가마가 이 나무 가까이에 가자 나무가 자연스럽게 가지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니죠. 이 당시에는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세조가 행차를 하는데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던 이 소나무가 가지를 들어서 세조가 무사히 편하게 행차할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줬다는 말은 하늘이 이 나무를 통해서 세조를 이제 왕으로 인정해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뭔가 왕위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듯한 그런 이제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쁜 나머지 이 소나무에게 정이품이라는 대단한 벼슬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나무를 보면요, 이 세조의 열등감, 세조의 콤플렉스를 엿볼 수 있는 예, 그런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몇년전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한쪽 가지를 잃어버려서 그 웅장한 그 멋진 모습은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세조 이야기를 잠깐 드려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콤플렉스로 인해서 조선을 위태롭게 만든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왕은 선조입니다. 선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떠오르죠? 바로 임진왜란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큰 전란에 휩싸이게 만든 왕이 바로 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조선에서 가장 무능한 왕이다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조가 정말 무능한 왕이었을까? 일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조가 묻혀 있는 왕릉을 목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릉 성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목릉 성세는요, 선조 때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많이 나와서 문화의 전성기를 이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선조 때 어떤 인물이 있었을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어떤 인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인물들이 떠올라요? 유성룡이 떠오르고요. 이순신이 떠오르고요. 그리고요, 오성과 한음의 이양복 이덕형이 이 당시 인물이고요. 그리고 뭐 권율 장군이라든지요. 그리고 태계 이황 율곡 이희 선생이 선조 때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요,
뭐 윤두수라든지 뭐 여러 인물들이 정말 셀수 없을 많은 인물들이 바로 선조 때 그리고 의병장이었던 곽재호라든지 조헌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이 선조 때 인물인 거죠. 그래서 선조 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아, 알어 하는 사람들 이름이 정말 수십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선조 때 인물이 많았단 얘기죠. 그렇다면 선조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선조가 인재를 보는 안목이 있는 왕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선조 때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선조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조가 그런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왕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선조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선조가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됐냐면요. 선조 바로 앞에 왕이 명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종이 세자가 있었는데 세자가 10대에 요절을 하게 돼요. 하나밖에 없는 세자가 이제 10대에 요절하게 되면서 왕위를 이제 세자를 책봉해서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세자로 삼을 만한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족들 중에 누구를 세자로 삼으면 좋을까 늘 명종이 이렇게 왕족들 중에 똑똑한 인물들을 이렇게 눈여겨봤었습니다. 그런 명종의 눈에 들었던 인물이 덕흥군이라고 중종의 후궁에 제 아들인 덕훈군이 있어요. 이 덕훈군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세 아들들이 영특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세 아들들을 자주 궁궐에 불러서 얼마나 똑똑한지 뭐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덕훈군의 세 아들을 불러놓고요. 왕의 익선관을 벗어서 내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한 번씩 다 써보거라 합니다. 누가 머리가 큰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익선관을 써보라고 내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 덕흥군의 첫 번째 아들도 와서 써보고요. 두 번째 아들도 써보고, 이제 마지막이 셋째 아들이 하성군이었는데요. 이 하성군은 쓰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 왜 너는 쓰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성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께서 쓰시는 것을 어찌 감히 신하가 쓸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어린 하성군이요. 그러니 명종이 마음속으로, 아, 고참 영특한, 녀석이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한참 후에 또 이번에는요. 명종이 또 불러다 이세 아들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하고 임금 중에 누가 더 중요한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하성군, 막내 덕흥군의 셋째 아들이었던 하성군이 뭐라고 하냐면요. 임금과 아버지는 다르지만 충과 효는 본래 하나입니다. 둘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명석하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고 명종의 마음에 하성군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결국 명종이 후사 없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 이제 명종이 눈여겨봤던 하성군이 바로 선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 선조는 똑똑했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무능한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던 선조가 우리한테는 왜 무능한 왕으로 알려져 있느냐 하면요. 선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조가 조선의 역대 왕 중에서는요, 네 번째로 재위 기간이 길었어요. 41년 동안 재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재위 기간을 임진왜란 전과 임진왜란 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25년 동안의 선조는요,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요, 많은 인재를 이제 요직에 발탁을 해서, 전국을 잘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 선조 때부터 우리가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붕당 정치를 다른 말로 당쟁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 당쟁은 이제 당끼리 이제, 좀 이제, 뭐 논쟁을 벌였다란 얘기인데, 이 당쟁이 일본에 의해서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조선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당쟁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당쟁, 이 붕당 정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정치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당 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붕당 정치의 붕자가요. 뜻을 같이 하는 법붕자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서 이들이 이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자 하는 게 정당 정치, 붕당 정치였던 거죠. 이 붕당 정치가 선조 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는 붕당 정치를 잘 이끌면서 신하들 사이에서 잘 조율을 해가면서 정치를 잘 이끌었던 그런 군주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치를 잘 이끌었던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에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란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선조가 굉장한 콤플렉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능한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조가 무능한 왕으로 평가받게 된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우선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이 부산에 상륙을 해서요. 부산에 상륙하고 곧장 이제 북진을 하면서 충주를 함락합니다. 자, 충주가 일본의 손에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선조는 짐을 싸서 몽진을 떠나자 합니다. 임금이 피난 가는 것을 우리가 몽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자 많은 신하들이 왕이 궁궐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선조는 굳이 이제 몽진을 강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조도 이게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몽진을 한밤중에 밤에 몰래 떠납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밤에 떠나는 몽진길에 비까지 내렸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처량했을까 싶은데요. 결국 선조는 백성을 저버리고 도성을 버리고 몽진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성조가 몽진을 떠나면서 이렇게 도성을 바라보니까요. 도성이 이렇게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선조가 궁궐을 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그 실망감과 배신감에 이제 궁궐로 들어가서 불을 지른 거였죠. 그래서 결국 이 도성을 버리고 몽진을 떠났기 때문에 선조는 백성을 저버린 임금이다. 그래서 무능한 임금으로 이제 우리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피난을 갔던 선조가 이후에 자신은 이제 계속 북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니까 자신은 의주로 방향을 잡겠다. 그러면서 이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세자 책봉을 합니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죠. 그리고 광해군에게 분조를 맡깁니다. 분조라는 건 조정을 둘로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의 반은 선조가 이끌고 반은 광해군이 이끌고 그래서 선조는 북쪽으로 도망을 가고 광해군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을 도와주고 의병을 일으키고 하는 일을 하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은 피난을 가면서 광해군은 사지로 몰아낸 거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임진왜란 때 우리가 계속 패전을 거듭하다가 몇달 만에 이제 우리가 전세를 역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순신이었죠. 이순신이 이제 수전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이순신의 승전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일본은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고요. 일본 이순신이 이 수군을 다 장악하면서 일본의 전쟁 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연전 연승을 이순신이 거두니까 백성들도 선조를 따르기보다 이순신을 더 존경하고 이순신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순신은 선조에게는 친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선조가 이순신을 질투를 합니다. 사실 이 이순신은 선조가 발탁한 인물이거든요. 사실 천거는 유성룡이 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을 특채를 할 당시에 선조가 이 당시 이순신이 정읍현감이라고 종유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유품이었던 이순신을 정삼품으로 무려 6단계를 승진시키는 이제 파격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좌수사로 임명을 하게 됐거든요.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이제 나라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자신은 그런 이순신을 질투한 거죠. 그래서 전란 중에 두 번이나 이순신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순신을 이제 상대로, 친하를 상대로 질투한 사람이 바로 선조였고요.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자신이 이제 조정을 나누어서 분조를 맡겨서 이제 백성들을 돌봐라 했던 보냈던 광해군 역시도 광해군이 그 분조를 잘 이끌고 제 역할을 하자 또 이 백성들 역시도 선조보다 광해군을 더 지지를 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을 상대로 질투를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조가 정말 무능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군주가 아닌가 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조는 무능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조가 이런 무능함을 보이게 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에 무능한 왕이 됐던 게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선조의 컴플렉스에 있을 겁니다. 자, 선조가 그럼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중종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왕후, 장경왕후에게서 태어난 인종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근데 이 인종이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왕비에게서 얻은 명종이 왕위를 잇게 돼요. 그러니까 인종과 명종은 다 왕비의 몸에서 난 대군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종도 세자가 일찍 죽게 되면서 이제 이 명종의 왕위를 선조가 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두 사람들은 다 왕비의 몸에서, 왕과 왕비의 몸에서 나온 대군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아버지도 왕이죠. 그런데 선조는 그와 달리요, 선조는 중종의 후궁의 아들인데다 그 아들의 아들이죠. 그것도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선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조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죠. 그래서 선조는요, 조선 역사상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아닌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된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궁 출신의 왕을 우리가 보통 반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식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대군이 아니라 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도 왕이 아니었던 아버지가 후궁의 자식이었던 바로 반계 출신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콤플렉스를 가질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자신의 신하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까지 질투를 느끼는 무능한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엿보면 아, 선조가 왜 그렇게 됐을지, 왜 저런 좀 무능한 모습으로 비춰졌을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분이 바로 선조의 아들 광해군입니다. 자, 이 광해군은 그럼 또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광해군은 연산군과 함께 쫓겨난 왕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쫓겨난, 실제 쫓겨난 왕이죠. 그런데 연산군은 정말, 폭정을 저질러서 쫓겨난 거고, 반면에 광해군은 실제 정치를 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세금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그 당시 명나라와 후궁 사이에서 중립외교로 조선을 잘 이끌었던 그런 외교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그런 왕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쫓겨나야 되는 왕이 아니라 실력은 있는데 좀 억울하게 쫓겨난 왕이 아닌가. 그래서 비운의 왕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광해군이 정말 비운의 왕일까요? 한번 광해군은 도대체 어떤 열등감 때문에, 어떤 콤플렉스 때문에 자신도 몰락을 하고 이제 결국 쫓겨나게 됐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터졌을 당시에요. 선조와 광해가 따로, 광해군이 따로 분조라 그래서 각각 왕조를 나누어서, 조정을 나누어서 맡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광해는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의병을 독려해서 이제 일본과 싸우면서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반면에 선조는요, 의주까지 피신을 가는 그런 유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 광해는 임진왜란 당시에 분조의 역할을 제대로 성실하게 완벽하게 이끌었던 그런 세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 당시 국제적인 상황에서 명과 후궁 사이에서 조선이 어느 한쪽에도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명의 편도 후궁의 편도 아니다 해서 중립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에서 조선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중립 외교로 아주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왕이 되고 나서도요, 백성들의 세금,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경제 사정이 상당히 힘들었을 테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대동법을 이제 강행하면서 백성들에게 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점에서 본다면 광해군은 정말 능력 있고 뛰어난 왕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광해군이 어떤 실정을 저지르게 되냐면요. 패모살제라 그래서 우선 자신의 형을 죽이고 그리고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 같은 경우에는 영창대군이라고 조금 이따 가계도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영창대군과 형을 이제 형과 동생을 죽였고요. 그리고 이 영창대군을 죽일 당시 어떻게 죽였냐면 영창대군이 역모의 힘을 내게 되면서 귀양을 보내게 됐어요. 이 귀양지에서 영창대군을 귀양지 집에 가둬놓고 바깥에서 문을 잠궈버리고요. 안에서 불을 계속 뗍니다. 그래서 그 열기로 결국 10대 초반의 영창대군을 죽게 만들었어요. 이 영창대군의 어머니가 임목대비였습니다. 이 임목대비가 그러니 광해군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광해군에게 그 이제 아들을 살려내라고 온갖 이제 폐악을 부렸겠죠. 자, 그러자 그 어머니까지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궁궐, 서궁이라는 궁궐에 가둬버려요.
자, 이런 이제 행동을 우리가 패모살제라 그래서 어머니를 가둬버리고 동생을 죽였다. 이거는 이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패륜을 저지른 것이다 해서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해군은 이뿐만 아니라 이거는 서인 정권에게 광해군이 쫓겨나는 빌미가 됐지만요. 그 밖에도 광해군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임진왜란 때 우리가 궁궐이 경복궁 불타버리고요. 창덕궁 불타버렸습니다. 궁궐이 다 불타버리자 일단 전란이 끝난 후에 임시 궁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왕족의 집을 일단 경궁이라고 임시 궁궐을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경복궁은 이제 손을 대기가 너무 힘들어서 창덕궁을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창덕궁 복원시키고 경궁을 이제 마련해 뒀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정원군이라고 또 다른 이제 그 배다른 아우가 있었는데 그집 안에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라는 이유로 그 집을 뺏어서 그곳을 또 궁궐로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 궁궐이 경덕궁이라 그러는데 이후에 지금은 경희궁이라 불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란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든데 궁궐 공사를 무려 3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의 고초가 굉장히 컸겠죠. 그 원성이 다 광해군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광해군을 몰아내는 빌미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서 왕이면 사실 또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광해군이 원래는 똑똑한 세자 때는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세자였는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경연이라 그래서 왕들이 신하들과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경연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영모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직접 칭국을 해요. 그러면서 온갖 고문을 직접 다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광해군이 왕이 된 이후에 뭔가 좀, 다른 모습을 좀 뭔가 이렇게 좀 다혈질 적으면서 외부의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광해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서인 정권에게 광해군을 몰아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됩니다. 자, 이런 광해군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데는 광해군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던 걸까요? 자, 광해군의 컴플렉스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광해군의 컴플렉스에게 가장, 광해군이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선조입니다. 자, 이 선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에서 최초의 방계 출신의 왕이었죠. 이게 선조에게 늘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러니 선조가 자신의 다음 왕위를 이을 아들은요, 어떤 왕을 만들어주고 싶겠어요? 완벽한 왕을 만들어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이고 어머니는 왕비에게서 태어난, 우리가 보통 왕비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대군이라 그러고요. 후궁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선조는 왕과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대군을 세자로 책봉해서 그 세자에게 왕위를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과는 다르게 완벽한 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가 첫 번째 얻은 왕후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후궁에게서는 여러 아들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전란이 터진 겁니다. 전란이 터지기 전까지는 세자를 책봉해야 된다라고 신하들이 주청을 하는데도 선조가 계속 거절을 했었어요. 왜? 선조의 마음속에는 왕비가 낳은 대군을 세자로 삼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세자를 책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뽑은 인물이 이제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성정이 좀 난폭하다 그러죠. 그래서 광해군을 이제 세자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세자는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임진왜란 중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왕 다음 타겟이 세자죠. 그렇죠?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 이제 광해군을 세자로 이제 책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광해군에게 분조를 맡긴 거죠. 자, 그러니 일단 광해군은요, 아버지로부터 세자 책봉을 받았지만 아버지 마음속으로는 인정받은 세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고요. 이 선조가 두 번째 얻은 왕후에게서 아들을 놓게 됩니다. 자, 그 아들이 영창대군이죠. 그러니 선조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을까요? 이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는 벌써 선조가 나이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영창대군이 3살 때 선조가 죽게 됩니다. 이세 살짜리를 왕위로 세우기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결국 왕위는 그대로 광해군이, 세자였던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근데 이 왕이 된 광해군도요, 일단 선조의 심중에 자신이 완벽한 세자, 선조의 심중에 있던 세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광해군에겐 첫 번째 컴플렉스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컴플렉스는 형님이 첫째 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은 둘째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 또 다른 컴플렉스가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광해군에게는 영창대군의 존재 자체가 컴플렉스였던 거죠. 자, 그러니 광해군이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인 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사실 형제를 죽이는 경우는 조선 왕실에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흔히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광해군 같은 경우는 그게 타겟이 된게 어머니까지 자신의 이제, 대비였지만 이 인목 대비까지 이제 가둬버렸다는 게 이게 효를, 왕이 몸소 실천해야 되는 효를 저버렸다라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이제 약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광해군이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쫓겨나고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에 오른 사람이 인조죠. 그럼 이 인조는 누구냐면요. 아까 광해군이 이 정원군의 집에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 그래서 정원군의 집을 뺏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원군의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이 영모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그 때문에 이 능창군이라는 이세 번째 아들이, 정원군의 세 번째 아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정원군도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정원군의 첫째 아들이 능양군이었는데 이 능양군이 광해군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집안을 내 동생을 죽게 만들고 아버지까지 죽게 만든 원수가 됐죠. 이 능양군이 반정 세력과 손잡고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능양군이 바로 인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인조 정변으로 광해군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해군의 콤플렉스는 광해군이 위태로운 시대에 세자로 책봉이 됐지만 왕위에 오르는 과정 역시도 위태롭게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죠. 이게 광해군의 컴플렉스였고, 이로 인해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후에 잘한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의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 광해군이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진 않았어요. 귀양 보내집니다. 광해군과 그리고 광해군의 왕비도 쫓겨났겠죠. 폐비가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의 세자도 폐세자가 되고 세자빈도 폐세자빈이 됩니다. 그리고 다들 귀양 보내졌어요. 자, 궁궐에서 왕과 세자로 살다가 귀양 보내지면 그 삶이 어떨까요? 사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재밌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세자 부부가 폐세자와 폐세자빈이요. 이제 귀양지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어떻게 탈출을 감행하냐면요. 땅굴을 팠어요. 네,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막 땅굴을 파고요. 그 땅굴을 무려 21m를 팠답니다. 그래서 탈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폐세자빈이 폐세자라도 살리겠다 해서 자신은 그대로 집에 있고 세자만 탈출을 시킨 겁니다. 세자가 이제 땅굴로 21m를 가서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 세자가 궁궐 안에만 있다가 이 귀양지를 갔더니 탈출에는 성공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죠. 결국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잡혔다는 소식에 폐세자빈은 자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폐세자 역시도 잡혀서 결국 인조로부터 자결해라라는 명을 받고 자결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들과 며느리가 죽었는데 그 폐비 역시도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폐비 역시도 자결합니다. 자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교를 믿었나 봐요. 다음 생에는 왕가의 며느리로는 절대 시집오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그렇게 자결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부인 잃고 아들 잃고 며느리 잃었던 광해군은요, 이후에 제주도까지 귀향을 갑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명을 다하고 죽어요. 67세까지요. 이 제주도에 귀향 생활을 하면서 광해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콤플렉스가 뭐였는지, 왜 이런 콤플렉스가 생겼는지 그 질문을 누구에게 던졌을까요? 선조에게 던졌을까요? 아니면 영창대군 탓이라 했을까요?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졌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람은 이번에 인조입니다. 지금 연달아 계속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선조에게부터 비롯된 열등감, 콤플렉스가 광해군에게 이어졌고요. 이 광해군의 또 콤플렉스가 그대로 또 인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인조는 어떤 콤플렉스를 가졌는지 인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인조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인조가 아까 여기 정원군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광해군 때문에 죽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역시 광해군 때문에 죽었죠. 그리고 그 원망으로 인조가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 인조 역시도 어떤 콤플렉스가 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는 콤플렉스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작업부터 하냐면요. 자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시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명부, 이름이라도 이제 왕으로 추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원종으로 추승을 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하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어렵게. 근데 이번엔 더 무슨 욕심을 내냐면요. 자신의 아버지의 위패를 종묘에 모시겠다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신하들과 몇 년을 이렇게 실갱이를 한 끝에 인조가 원하던 대로 아버지의 위패를 종묘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실제는 아니었지만, 서류상, 법적으로는 왕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기울인 인조의 모습을 엿보면요. 인조가 얼마나 이런 왕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인조가 이런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안으로의 정치나 바깥으로의 국제정세나 신경을 덜 쓰게 됐겠죠. 그리고 실제로 인조를 왕위에 세운 사람들이 서인들입니다. 이 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서인들은 우리 조선은 명을 큰 나라로 섬기는 나라다. 그러니까 명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조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광해군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명의 편에 서지도 않고 후금의 편에 서지도 않고 중립을 지켰죠. 이런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에게 패모살제라는 그런 명분으로 쫓아냈지만 사실은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쫓아낸 거죠. 그러니 인조는요, 서인들의 뜻대로, 서인들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으니, 서인들의 뜻대로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 후금을 배척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후금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후금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인조도요, 짐을 쌌습니다. 몽진을 떠났어요.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병자호란 때도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다가 청나라 세력들이 너무 빨리 내려오는 바람에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간 거였죠. 이런 모습이 어찌나 누구하고 닮아 있어요? 선조하고 똑 닮아 있는 거죠. 근데 인조는 선조보다 더한 것이 선조는 도망만 갔지만요. 인조는 결국 도망가다 결국 항복하게 되죠. 인조가 남한산성에 12월에 피신을 해서 들어갔고요. 그 한겨울을 남한산성에서 버티다 버티다 1월 말에 항복을 하러 나옵니다. 자, 항복을 한다는 건그 당시 청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조선에게 청의 신하나라가 되라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 청에 항복한다는 뜻은 청의 요구대로 조선이 청의 신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선의 왕인 인조가 청태종의 신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하가 왕을 만났을 때 신하가 왕에게 예를 갖추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청나라 예법에 따라서요. 인조가 청태종에게 예를 갖춥니다. 청나라에서는 신하들이 세번 절을 하는데 한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땅에 세번 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번 절하면서 머리는 총 9번 땅에 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삼배구구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태종은요, 9계단 높은 곳에 앉아 있고 인조는 곤룡포를 벗고 신하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 9계단 낮은 곳에서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의 항복 의식을 행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삼전도에서 이루어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조와 달리 똑같이 전란을 겪었지만 선조보다 더하게 인조는 굴욕적인 항복예를 하면서 왕권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이런 굴욕을 맛봐야 됐던 거죠. 자, 그러니 이게 무엇보다 인조에게는 또 다른 콤플렉스가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 인조의 두 아들은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자,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죠.
소현세자였던 첫째 아들과 복림대군이었던 둘째 아들이 청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인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들을 청나라로 보내야 됐는데요. 그 마음이 어찌나 안타까웠는지 청에 있는 청나라 사람에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청이라는 곳이 우리 조선보다는 추운 곳이죠.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잘 보살펴 달라라고 신신당부할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인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끌려갔던 소현세자는요. 청나라에서 청나라의 심양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는데 끌려갈 당시에는 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겠죠. 자, 그런데 끌려가서 청나라를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청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에게 당한 굴욕을 복수하자면 우리가 청을 넘어서는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굴욕적이지만 청을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명나라가 결국 청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봤어요. 그러니 소현세자는 청에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청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뭐 아담샤리라는 이제 선교사들하고도 이제 접촉을 가지면서 외국의 서양 문물도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청나라의 고관 대작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청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이제 면모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청나라가 처음에는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의 거처에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나라가 명나라와의 전쟁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알아서 살아라 합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주고는 이제 살림을 알아서 해라 하는 거죠. 자, 그 살림을 누가 맡았냐면 소현세자의 세자빈이 맡았습니다. 소현세자의 세자빈 강씨가 이제 데리고 간 가솔들을 데리고 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들을 데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농사는 사실 청나라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고요. 농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짓죠. 그래서 이 청나라의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굉장한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확을 청나라에 또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이 전쟁 중에 끌려온 조선인들을 삽니다. 사실은 그 일은 조선이 해야 되는 일인데 조선이 하지 못하던 일을 청나라에 끌려와 있던 똑같이 끌려와 있던 신세였던 소현세자와 세자빈이 청나라에 끌려온 조선 백성들을 구해서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또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소현세자에게 이제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그 돈으로 청나라 고관대작들에게 뇌물도 좀 주면서 청이 조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걸 중간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청나라의 높은 사람들과 인맥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양 물품들을 사들이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는 일에 그런 돈들을 쓴 거죠.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이렇게 청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활동을 할수 있었던 건 세자빈이 내조를 잘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청나라 심양에서 볼모 생활을 한게 무려 8년이 됐어요. 중간에 몇번 이제 조선에 들어오긴 했었는데, 일이 있어서 들어오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인조가 이들을 크게 반기질 않았습니다. 이 8년의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인조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요. 인조의 귀에 들려오는 이들의 심양 생활이 어떻게 들려오냐면요. 소현세자의 세자빈은 조신하게, 세자빈이 조신하게 있지 못하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한단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요. 그리고 소현세자는 청나라 고관대작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들린 거죠. 더군다나 인조가 어떤 사람이에요? 신하에 의해서 반정으로 추대된 왕입니다. 그러니 자신 역시도 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다가 그 세력이 청나라 세력이라면요. 이 청이 인조를 몰아내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인조의 또 다른 콤플렉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굳이 인조의 변명을 하자면요.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청의 세력이 이렇게 자꾸 커지게 되고 소현세자가 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왕위에 오르게 되면 나중에는 이 소현세자 역시도 청의 볼모가 되겠죠.
우리가 고려 시대 때, 고려 말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원에 의해서 고려의 왕이 정해졌었잖아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아무래도 자신이 반정으로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자신 역시도 이제 소현세자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컸던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소현세자가요, 8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소현세자가 귀국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왔을까요? 자신이 그동안 청에서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조선에 갖고 와서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꿈에 부풀어서 와서 인조에게 막 그런 자랑을 누려놔야 되는데 인조는 굉장히 싸늘하게 이 소현세자를 맞게 되죠. 자, 근데 이 소현세자가 그 아버지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소현세자가 돌아온 지 불과 두달 만에 죽게 돼요. 소현세자가 죽었는데요. 소현세자의 시신을 거만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요.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고,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우리가 보통 독살된 경우에는 몸이 새까맣게 변하고, 이렇게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다 피가 흘러나온다 그러거든요. 딱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소현세자의 죽음에 독살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게 아니라면 어이가 치료를 잘못한 건 아닌지, 그 책임을 묻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조는요, 놀랍게도 어이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말라 합니다. 어이에게 책임 묻지 말라 그러고요. 이 소현세자의 장례를 빨리 치르라 그래요. 우리가 세자의 장례는 보통 왕의 장례는 3년 상을 치르거든요. 세자의 장례는 1년 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인조가 세자의 장례를 21일장으로 끝내라 그래요. 자, 21일장으로 치르라 그러고는 하루가 지나자 이번에는 7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장례를 끝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일장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서둘러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자, 그리고 세자가 죽었으니 다음 세자를 뽑아야 되겠죠. 원래 조선의 법통에 따르면요, 세자가 죽으면 세자의 장자가 세손이란 이름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소현세자에게 아들이 셋 있었거든요. 그러니 소현세자의 장남이 세손으로 왕위를 이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인조는요, 두 번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신하들을 만류에도 분류하고요. 그리고는 소현세자의 세자빈이었던 세자빈 강씨를 선조의 하루는 선조의 식사에 전복이 올라왔는데 전복에 독이 들었다. 이게 세자빈의 지시일 거다 해서 세자빈을 귀양 보내고 결국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며느리를 죽인 거죠, 인조가. 예. 아, 네. 인조가요. 인조가 세자빈 강씨도 죽이고요. 그렇게 이제 소현세자 죽고 세자빈 강씨 죽었죠. 그 남은 세 아들들을 제주도로 귀양을 보냅니다. 자신의 손자인데요. 그 당시 제주도는 육지하고 완전 분리된 곳입니다. 완전 다른 나라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지 사람들은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요. 제주도 사람도 역시 육지에 오면은 풍토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 어린 세 아들들이 제주도에 가서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막내 아들만 이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 예전 사극의 춘호라고 보셨죠? 그 춘호에서 그 장군이 끝까지 제주도로 가서 지키려 했던 아이, 기억나시죠? 그 아이가 바로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셋째 아들도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요, 다행히 결혼해서 자손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한 거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조가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조선에는 여러 왕들이 독살 의혹이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독살 의혹에 이제 휩싸이는 부분이 바로 이 소현세자의 죽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인조는 왜 이렇게 소현세자를 미워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인조의 컴플렉스에 있겠죠.
인조가 소현세자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소현세자의 무덤이 여기 소경원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인조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조도 아들의 죽음에 굉장한 비정한 모습을 보인 아버지이면서 이 선조가 광해군에게 질투를 느꼈듯이 이 아들을 상대로 질투를 한 그런 좀 무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조의 콤플렉스는 어디서 왔을까요? 인조 역시도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다라는 콤플렉스, 그리고 자신이 반정으로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데서 온 콤플렉스가 인조를 바로 이렇게 선조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무능하다 평가받는 그런 왕으로 만들게 한건 아닐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조는 굴욕과 무능의 대명사가 된 왕, 거기다가 비정한 아버지라는 그런 불명예까지요,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왕이 영조입니다. 영조는요? 우리가 알기로는 영조는 무능한 왕이 아니죠. 오히려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긴 성군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장수한 왕이에요. 자, 근데 영조에게 도대체 어떤 콤플렉스가 있었을까요? 네. 자, 영조의 가계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조의 아버지가 숙종입니다. 근데 이 숙종은요, 콤플렉스가 사실은 왕위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는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봉림대군이 왕이 되어서 효종이 됐거든요. 효종 다음에 현종, 현종 다음에 숙종, 각각 왕과 왕비에게서 태어난 정식 왕이었어요.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왕과 왕비에게서 태어난 대군이 왕이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이후, 선조 이후부터는요, 대부분이 후궁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숙종은 3대가 현종하고 숙종까지 요 때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정식으로 대군으로 태어나서 세자가 되고 왕위에 오르는 이 전철을 이제 정식 코스를 밟은 왕이에요. 그래서 숙종은 사실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왕위의 정통성에 있어서는 자신만만한 사람이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그 자신만만 덕분에 숙종은 14살의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신하들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정치를 아주 잘 이끌어 갔었던 왕이 바로 숙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숙종이요, 왕비의 몸에서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요. 그리고 희빈, 우리가 알고 있는 희빈 장씨, 장희빈에게서 경종을 얻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에게서 연인군을 얻게 됩니다. 이 연인군이 영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영조의 첫 번째 콤플렉스가 바로 뭐였냐면 어머니 숙빈 최씨입니다. 어머니가 궁궐의 무수리 출신이었거든요. 우리가 궁궐의 무수리라는 말은 사극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궁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궁녀의 시중을 듣는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술이에요. 그래서 궁궐에서는 가장 신분이 낮은 노비 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영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는 정말 훌륭한 왕이지만 영조의 출생은 조선의 역사상 가장 어머니의 출신이 비천한 어머니를 둔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 영조도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졌을 거라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자, 이 영조가 어머니 출신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숙종의 왕위를 이은 사람은 경종이었어요. 이복형인 경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 경종이 몸이 허약해서 아들을 두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 당시 경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론이었고요. 경종의 반대 세력이었던 노론들이, 사실 노론들이 장희빈을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이 노론들은 경종하고 사이가 안 좋겠죠. 이 노론들이 이제 세자가, 왕의 아들이 없으니까 세자가 없잖아요. 그 세자를 이 연인군으로 세자를 책봉하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주청을 한 끝에 경종이 연인군을 세제로, 동생이니까 세제로 책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영조 연인군인 시절에 경종의 세제였는데 경종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왕위를 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종이 몸져 앓아 누웠는데 동생이 이제 형을 생각한다고 형이 이제 기운을 빨리 차리라고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그 음식이 게장과 생감이었어요.
형을 위해서 게장과 생감을 이제 드렸는데 형이 이걸 먹고는 이제 뭐 배탈처럼 설사를 계속 하더니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요, 이 게장과 생감은 상극이래요.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경종을 독살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경종 독살 의혹이 내내 영조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영조는 무사히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이 왕위에 오른 영조에게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영조는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영조는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정치를 잘한 왕이지만 이 영조의 그 컴플렉스가 결국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게 만드는 왕가 최대의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 원인이 영조의 컴플렉스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실제로 영조는 자신이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잘 극복하려고 애쓴 왕입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면서도요,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늘 자신의 몸가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완벽함을 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자신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어머니가 천해서 그렇다. 이런 이제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모든 점에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세도 꼿꼿하게 바르게 앉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앉으려면 방석을 깔면 안 된다는 거죠. 방석도 깔지 않고 늘 허리를 꼿꼿하게 해서 앉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 영조가,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이 영조가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당시 정치가 붕당 정치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붕당이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 있던 붕당이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지고요. 그리고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면서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이 서로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서 서로 이렇게 정쟁을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나는 남인, 북인, 노론, 소론할 것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요. 이게 바로 탕평책이죠. 그리고 자신은 탕평책으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겠다라는 것을 늘 신하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이 음식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탕평채라는 음식이죠. 이 음식의 주재료가 청포묵입니다. 청포묵은 흰색이죠. 우리가 그 사신도에 보면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에 따라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흰색은 백호가 흰색이죠. 백호가 서쪽이죠. 그래서 서인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김을 얹어놓는데 이 김은 현무가 북쪽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 북인을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는 이제 붉은색이죠. 이거는 이제 남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남인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미나리 묻히는 게 이게 푸른색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쪽, 동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인, 북인, 뭐 동인, 서인 할것 없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걸늘 각인을 시키면서 탕평책으로 정치를 잘 이끌었던 왕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던 세금 제도가 이제 군에 가는 대신에 백성들이 내야 되는 군포가 있었어요. 이것도 감면을 해주면서 백성들의 세금 문제도 이제 부담을 덜어주는 왕이 바로 영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조가 연인군 시절에요. 우리가 군으로 왕자로 태어나서 궁궐에 살다가도 결혼을 하면 궁궐 바깥으로 나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인군도 결혼을 하면서는 궁궐 바깥에서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백성들의 생활이나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왕이 바로 영조였죠. 자, 그래서 영조가 백성을 위해서 펼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또 영조가 공부도 굉장히 게을리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음식은 한때 입을 즐겁게 해주지만 학문은 내 인생 자체를 늘 이제 즐겁게 해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문에 굉장히 뜻을 두고 신하들과 경연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경연은요, 신하들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이나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경연을 정말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 경연을 한 횟수를 본다면 세종에 버금갈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이 바로 영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도 많이 펼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백성들을 이렇게 심하게 고문하는 고문 제도들을 다 폐지시켰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압슬형인데요. 이 압슬형은 이렇게 허벅지 위에 이렇게 나무를 올려놓고요. 사람이 올라섭니다.
여긴 지금 한 사람이 올라섰는데 보통 두 사람이 올라서고요. 그래도 이실직고를 하지 않으면 네 사람이. 그래도 이실직고를 하지 않으면 여섯 사람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압살행을 행하는 건또 다행이고요. 원래는 사금팔이라 그래서요. 깨진 도자기 조각을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릎을 꿇리죠. 그리고 그 위에 이실직고를 하지 않으면 맷돌을 올립니다. 한 개, 또 아니면 두 개. 그렇게 되면 결국 무릎이요, 으스러져서 앉은뱅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대표적인 고문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낙형이라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찢이죠. 그렇죠? 예, 인두 같은 걸로 찢이죠. 이것도 인조가 금지시켰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문들을 이제 금지시켰는데 이 낙형을 고문시키게 된 데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조가 종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왕들을 가장 괴롭혔던 병이 종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움직임이 많지 않았거든요. 종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종기가 심해지자 우리가 이렇게 뜸을 뜬다 그러죠. 그래서 이 뜸으로 이제 종기를 다스리려 하는데 종기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뜸을 심하게 떴던 거예요. 뜸을 심하게 뜨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자기가 뜸을 뜨면서 이 뜨거운 고통을 겪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낙형을 당장 금지시켜라 했었다 합니다. 등등 이렇게 여러 백성을 괴롭히는 형벌들을 다 금지시키고요. 뿐만 아니라 제도를 하나 만듭니다. 삼심제라 그래서 사형 집행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세번 재판을 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억울하게 사형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라는 이런 이제 백성을 위한 애민 정치를 펼쳤던 왕이 바로 영조였습니다. 저렇게 멋있는 왕이 어쩌다가 아들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영화 사도를 보셨죠? 이 영화 사도에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곧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조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도 늘 자신의 몸가짐, 자신의 행동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니 이 영조가 자신의 아들도 그러기를 바라겠죠. 영조의 큰아들이 효장세자인데요. 이 아들이 또 어려서 요절합니다. 10살에 죽어요. 그리고 어렵게 얻은 둘째 아들이 이제 사도세자였습니다. 이 사도세자를 얻었을 때 영조의 나이가 마흔이 넘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환갑이 넘어서 아들을 얻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이 사도세자가 3살이 됐을 때 벌써 글을 깨쳤네요. 그리고 이후에 몇살 되지 않았는데도 시를 아주 잘 지어요. 신하들이 이 사도세자로부터 시한점 얻으려고 이렇게 경쟁을 할 정도로 어린 아이가 시도 잘 짓고 이제 아주 능력이 출중한 거죠. 그런 영조의 기대가 굉장히 컸겠죠. 더군다나 그런 콤플렉스를 가졌던 영조이기 때문에 아들의 거는 기대가 더욱 컸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도세자가 10대에 접어들더니요. 학문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학문보다는 무예에 관심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점점 아버지하고는 갈등을 빚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 영조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들을 어떻게든지 학문의 뜻을 두게 하고 왕제로 키우려고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근데 이 대리청정이라는 게 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왕을 대신해서 뭘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대리청정을 맡기는데 이 대리청정을 이제 맡기면서 세자에게 힘을 실어주든지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데 영조는 좀 뭔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고 뭐라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고 뭐라 하고 그러니 이 세자는요 대리청정하러 나가는 것이 또더큰 부담인 거죠. 이건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로 와서 닿게 됩니다.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요, 이 대리청정을 가지 않으려고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어떤 정신질환이었냐면요, 의대증이라 그래서 옷을 입는 걸 기피하게 돼요. 왜? 옷을 입으면 의관을 정지하고 옷을 입으면 대리청정을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옷을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도 살갗에 대임이 안 되고요, 옷을 벗을 때도 살갗에 대임이 안 돼요. 그러니 입고 벗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옷을 입혀주는 사람들이 살갗에 데이잖아요? 그럼 미치광이처럼 변해서요.
아랫사람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시중을 드는 그 당시에 자신의 후궁까지도 때려 죽인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정신질환으로 발전을 한 거죠. 이런 얘기들이 영조의 귀에 들어옵니다. 점점 사도세자는 미치광이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세자의 부인이었던 혜경공 씨는요, 남편을 고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남편은 포기하고 그 아들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혜경공 씨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도세자의 어머니, 모친이 직접 어머니가 영조에게 아무래도 사도세자가 역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영조는 뒤주의 아들을 가두면서요, 영조가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이 대리청정을 세자에게 맡기면서 한 번씩 양위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왕이 왕위를 넘겨주겠다라는 발표를 한 번씩 합니다. 이런 걸 제일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선조였어요. 선조가 왕위를 광해군에게 양위하겠다 그러면 신하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니되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다들 만류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내가 바로 왕이야라는 걸 다시 각인시키는 거죠. 근데 영조도 몇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도 영조가 아들을 뒤주에 가더라. 그러면 신하들이 만류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만류를 하지 않았고요. 결국 영조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이런 이제 실수를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들을 뒤주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자 그제서야 크게 후회를 한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생각할수록 슬프다 라는 이름을 남기면서 아픈 마음을 달랜 거죠. 영조가 이 아들을 결국 죽게 만들고, 그것도 역시 영조의 컴플렉스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살펴봤던 선조, 광해군, 인조, 그리고 영조까지요,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조선을 위기로까지 몰아간 이들의 공통적인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콤플렉스에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콤플렉스를 가진 왕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조입니다. 근데 정조는 좀 달랐습니다. 자, 그럼 정조는 어떤 콤플렉스를 갖고 있을까요? 정조는 아시다시피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세자가 죄를 받고 뒤주에 갇혀 죽었거든요. 폐세자 되고 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조는 세손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정조를 먼저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들였어요. 그래서 세손으로 삼고 왕위를 이어준 겁니다. 자, 그러니 정조는 공식적으로는 효장세자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한 거지만 실제로는 죄인의 아들인 거죠. 누가 봐도 모두 다 압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것. 원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왕이 된 거죠. 그럼 이거 역시도 정조에게는 컴플렉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조는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죠? 자신의 최대 약점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컴플렉스, 우리말로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열등감은 우리가 보통 열등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등감이라는 게 내가 느끼면 열등감이고요, 느끼지 않으면 열등감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열등감이라는 거, 이 콤플렉스라는 건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고요, 자꾸 숨기고 이렇게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정조처럼 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완전히 드러내놓고, 밖으로 드러내놓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콤플렉스가 아니지 않을까요?